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제가 원래 저쪽 거실에 소파 있던 자리에 좀 공간을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촬영할 수 있게 좀 예쁜 공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인테리어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저도 나름 인테리어 되게 관심 많고 좋아했는데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하다가 제가 촬영하는 공간은 내가 내 손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케아 다녀왔어요. 장바온 걸로 이만큼 인테리어 좀 바꿔보려고 해요. 막 이렇게 저렇게 가구를 바꾸는 건 아니고 자그마한 소품들이랑 그리고 커튼들 몇 가지만 바꿔도 좀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이모저모 이만큼 한 바가지 사온 거 오늘 다 개봉해 볼게요. 이케아 액션은 그냥 짧은 수명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리도 아니고 그 아크릴판 같은 건데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아요. 근데 뭐 잠깐 쓰는 걸로. 그리고 가볍기도 하고 되게 여백이 많은 꽃 그림이거든요. 선 위주의 드로잉을 한 거고 색채도 거의 뭐 채색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 드로잉만 돼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많이 사본 경험은 없는데 주의할 점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클림트 작품 중에 그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되게 도발적 화장을 한 여자 있는 그림을 이따만하게 큰 거를 그때 그 당시에서 거기 가서는 예뻐서 샀거든요. 그때 그거랑 사진 하나를 엄청나게 큰 사진을 샀었어요. 그런데 설치하려고 뜯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 여자 우리가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위에 놔뒀었는데 밑에서 봤더니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 있는 거 안 사요. 너무 무서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가족의 얼굴이 아니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자연들이 편해요. 이케아 가구는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몇 개 사서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래 사용할 가구는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삐걱거리거나 견고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은 예쁜 게 제법 있고 가격도 뭐 나쁘지 않아서 뭐 오래 쓰지 않은 인테리어 가구용들은 그냥 이렇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좋은 그림 아니고서는 주구장창 오래 할 건 아니어서 교체를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이거 없어야지 안 보이는데 샤워커튼을 쓰는데 천으로 했더니 곰팡이 진짜 잘 생기고 그거를 제거하는데도 진짜 그 표백제 엄청 담궈두잖아요. 그래도 완전 제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저렴한데 이런 것들은 곰팡이가 잘 안 생겨져요. 사각사각 비닐 같은 거. 짜잔! 문제 다 했어요. 기분까지 좋네요. 이거 되게 쉬워요, 끼우기. 여기 있는 이런 선반들이랑 여기 액자들도 다 예전에 이케아에서 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로 색깔 이렇게 좀 믹스해서 또 어떤 것들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좀 믹스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했던 건데 만족! 만족하는 저희 집 조그만 사진관. 라탄으로 된 커다란 호리병이에요. 라탄 모양의 색깔은 되게 밝은 색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실제 가느다란 나무 가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쭉 뻗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무거든요. 자 이번 공사는 이렇게 하자. 나뭇가지라 그런지 뭐 만지고 나니까 밑에 부스러기 장난 아니에요. 꼬맹이가 많이 커서 그래서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단계별 의자는 필요 없고 딱 좋네. 이런 거 샀거든요. 이게 아마 테이블웨어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장식적 요소도 있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 이렇게 좀 하얀 벽에 저희가 기본 화이트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걸던지 여기에 공기 중에 수분만으로 사는 공기 정화 식물들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뭐 이렇게 같이 걸던지 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사봤거든요. 저쪽 벽에다가 한번 걸어볼게요.
groove burns me. Strike a pose, give it up. Tonight I gotta move. Yeah, I'm feeling hot. Ain't got nothing to prove. Feeling good, I got the moves. Gotta show you. 어렵지 않아요. Bring a friend, but don't tell them. Cause now we'll get it hot. Last all night. Hey, I'm looking hot out there on the floor. Don't give a stop, begging me for more. Strike a pose, give it up. Tonight we're gonna move. I'm gonna have it all, ain't got nothing to prove. Feeling good, I got the moves. Gotta show you what I got. Bring a friend, but don't tell them. Cause now we'll get it hot. Last all night. IKEA 제품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거는 우리 두 남친님께서 우리 꼬맹신을 위해서 직접 제작한 하나밖에 없는 의자예요. 너무 예쁘죠? 꼬맹씨 괴성이 들리죠? 씩씩한 친구예요. 그다음에 이 우리 집 우리 이 액자는 되게 오래된 우리가 이케아에서 샀던 액자예요. 엄마 맨 마지막 뉴욕 시도인 것 같아요. 엄마 그런데 맨 마지막 우리 꼬맹씨가 의지의유라고 이름 지었어요. 알았어. 아, 이 친구 이름 의리의리는 우리 꼬맹씨가 장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는 저희가 그냥 온라인에서 인테리어 사다리 이렇게 해서 구매한 거고 이거는 우리 꼬맹씨가 직접 그린 우리 집에서 그려온 에코백이고 이것도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그냥 공기 중에 수분으로 사는 이런 화분 걸고 식물 걸고 이거는 저 코디했던 벨트인데 이걸 걸어놓으니까 예뻐서 계속 걸어놨어요. 이거 이케아 거, 이것도 이케아, 이 카펫 이케아, 행거 이케아. 뭐 이케아 매니아네. 이 공간이 좀 특별히 그래요. 이 커튼 이케아, 커튼 봉 다 이케아. 액자랑 그림이랑 다 이케아 제품이에요. 거울은 제가 산 거고. I'm walking, but all these thoughts are running. Yelling, catch me if you can. And I'm wondering if I should chase behind or stop wondering and try to take a stand. Oh, and they keep asking where the hell I'm going. I'll be for the rest of my life. Well, I don't know where time is gonna take me.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썼던 이 사다리 이런 것도 이케아였어요. 걸거나 할 때 이렇게 피스들 들어있는 이거 있잖아요. 피스박스 이것도 이케아 거. 이거는 그냥 보시 제품. 이런 테이블 있는데 이게 컬러가 되게 멋진데 여러분 안에 컬러 보실래요? 원래는 이런 무시무시한 컬러였어요. 보이세요? 이거 제가 다 페인트 칠한 거예요. 이게 코팅이 돼 있어도 요즘에 워낙 프라이머랑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접착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바른 지 오래됐는데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전신 거울도 있지만 이 얼굴 이렇게 하는 이케아 거울이에요. 이케아 매니아네. 일단 넣고 촬영 세트 끝! 여러분 오늘 이케아 쇼핑 갔다가 제가 집에 와서 이것저것 바꾸면서 뭐 연출을 해봤거든요. 사실 아직 못 뜨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케아가
워낙 가면 지치는 곳이어서 한 번에 갈 때 조금 여유 있게 사오는 편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가 촬영하면서 다른 공간에서 조금씩 바뀐 연출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뭐 한 것도 없이 또 지치네요. 그러면 오늘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인테리어 편 끝!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뿅!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 All the windows are shattering.